일단 제 사이즈는 70D입니다. 내가 살다 살다 카메라에 가슴 보여주려고 구도를 막. 안녕하세요, 설기입니다. 생리 팬티 이후로 속옷 컨텐츠 처음이죠. 뭔가 설명도 제품 소개도 어려울 것 같아서 속옷 컨텐츠를 안 가져왔었는데 오늘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심하다가 찍는 중입니다. 속옷은 취향에 따라 확연하게 갈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리뷰 남길게요. 그럼 가볼까요? 이야, 내가 내 바스트에 대해서 말할 날이 올 줄이야. 일단 제 사이즈는 70D입니다. 사이즈만 들으면 볼륨이 굉장해 보이지만 제가 몸통이 작은 편이거든요. 키가 173인데 둘레 70은 잘 없습니다. 컵이 몸통 사이즈 대비 가슴 둘레인 거다 보니 제 바스트가 그렇게 그렇진 않다. 무슨 말이야. 그리고 살쪘다 빠졌다를 몇번 반복한 몸이다 보니까 윗가슴이 없습니다. 지금은 유선 조직만 남은 느낌? 원래 제가 묻어난 편이에요. 신발도 아버지께서 사주시는 거 그냥 신고, 속옷도 뭐 부모님께서 사주시면 그거 입고, 그냥 뭐 의외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면 패티에 리본 띡 달려있고, 브라 컵 사이에도 리본 띡 달려있고, 그런 제품 사용하다가 제가 바스트 사이즈도 좀 있고, 키가 커서 외국 브랜드가 맞겠다 싶어, 리바이스 켈빈 클라인 같은 제품 그냥 가서 착용해보고 사게 됐습니다. 비만 시절이라 사이즈가 더 컸거든요. 저 때는 외려 속옷 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첫 다이어트 성공 이후 있던 볼륨이 사라지니까 괜시리 아쉬워져서 일본 브랜드 입문, 그 MNP 초모리 이런 제품 일본 여행 가서 잔뜩 사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마감 처리가 핑킹가이로 자른 것처럼 되어 있고 볼륨을 위해 좀 답답하게 디자인됐다 보니 개복치 피부인 저한테는 두드러기 생기고 염증 생기고 난리더라고요. 그 이후 볼륨 욕심이 사라져서 비브비브 제품 같이 아주 편안한 제품도 착용해보고 CK에서 정석 속옷도 사서 착용해보고 이두 가지 라인을 집과 외출용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제품이랑 예쁘게 잡아주는 제품 둘다 충족하는 걸못 찾아서 나눠서 사용한 거죠. 윗가슴이 없어서 컵 모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참 어려웠거든요. 오늘 영상을 가져온 이유는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 저는 그냥 제 바스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윗가슴이 안 떠야 하고 기지개를 켜거나 했을 때컵 위로 살이 눌리면서 삐져나오지 않아야 하고, 저는 그게 그렇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편안해야 하고, 너무 꽉 죄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옷을 위에 걸쳤을 때 모양이 예뻐 보여야 하고. 윗가슴이 없는 사람용 브라는 보통 컵이 반컵 모양이거나 컵 아래에 살짝 볼륨감을 넣어서 윗가슴이 뜨지 않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발사될 것처럼 보이거나 너무 안쪽으로 모여있으면 안 예뻐요. 이걸 고려하고 추천드립니다. 베리쉬의 쿨핏브라 볼륨핏입니다. 솔직히 속옷 산지 좀 됐다 보니까 베리쉬를 잘 알진 못했거든요. 근데 브랜드 슬로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슬로건에 밀만해. 촉감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일단 따갑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비치고 하다 보니까 레이스 안 좋아하고 무늬도 저랑 조금 안 어울려서 플랫한 컬러의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색상 다양한 제품을 선호하는데 인기가 많아서 신규 컬러 5가지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컬러 화사하니 예쁘죠? 제가 이 컬러가 다 마음에 들어서 오늘 파란색으로 입고 왔다는 거. 각자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입기 좋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속옷만큼은 정말 퍼스널 컬러에 맞게 사거든요. 제 퍼스널 컬러가 겨쿨인데 이제 쿨톤 중에 이렇게 화사한 컬러가 있어서 이 스카이블루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막 속옷 입다가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누리끼리해지거나 하면 괜히 서운해. 이런 거부터 자신감 차오르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유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브라였기 때문입니다. 실은 지금 이거 스킨톤 입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거 광고주님께 말한 적은 없는데 테스트할 거를 무진장 계속 지속적으로 컬러별로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까지 제 의견을 묻는 브랜드가 없는데 광고하지 않는 제품이어도 뭐 착용감이 어땠는지 보내주신 제품에 대해서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피곤했지만 거기서부터 신뢰가 갔습니다. 이 부분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저는 너무 헐렁한 제품 싫어하면서 너무 단단하게 잡는 것도 싫어해요. 볼륨도 너무 없는 것도 싫고 너무 있는 것도 싫어. 나 같은 사람 많잖아. 아니에요? 저는 너무 바스트가 흔들리는 느낌 나는 게 싫지만 그렇다고 너무 딱 잡는 것도 싫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일단 가슴을 너무 잘 잡아줍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 원래 계단 내려갈 때 팔짱 끼고 이제 흔들리는 느낌 싫어서 그러는 편인데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편안해. 와이어가 없거든요. 3단 실리콘을 넣어서 착용감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데 모양을 안정감 있게 지탱해주고 모아줍니다. 진짜 딱 봤을 때 예뻐요. 그리고 착용감이 진짜 정말 적당합니다. 너무 훌렐레 하지 않으면서 싹 잡아줘요. 감싸
있다는 느낌이야. 심리스 브라가 보통 뭐랄까 금방 늘어나서 들뜬다고 해야 하나? 근데 이 제품은 아직까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윗가슴이 없어서 들뜸이 없으려면 볼륨 패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슴과 가장 비슷한 물방울 모양의 2.3cm 볼륨 패드가 들어있어서 진짜 자연스럽게 볼륨 업 해줘요. 그리고 제가 스포츠 브라부터 불만인 부분인데 왜 패드를 따로 넣어? 왜? 아니 패드 돌아다니고 접히고 가끔 위아래 방향 바뀌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살짝 묻어난 편이라 어라 돌아갔네? 하고 있는 편인데 귀찮아서 그렇거든. 하지만 티가 나거든. 근데 이 제품은 일체형 패드라서 세탁해도 패드가 돌아다니지 않고 짝짝이도 안 생기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진짜 일체형 제일 좋아. 편안한 소재에 비해서 짱짱함이 느껴지다 보니 오래도록 착용 가능할 것 같아서 추천. 예뻐, 편해, 편리해. 이 이유로 추천드립니다. 여기부터는 여름맞이 제품 추천입니다. 일단 저는 피부가 약해서 여름에 브라 잘못 착용하면 땀띠부터 염증에 두드러기에 흉까지 집니다. 저 그 초모리 흉 여기 아직도 있거든요. 어쨌든 땀 차는데 마감이 울퉁불퉁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니플 패치하기에 저는 사이즈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안 받쳐주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제가 스포츠 브라 꼭 착용하라고 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끈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뛰거나 하면 이게 쫙 당겨지면서 팽팽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 부분이 손상되면 가슴이 처지는 거고 회복도 안 됩니다. 저는 이 팽팽한 느낌이 너무 싫어서 니플 패치는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쿨핏 브라 볼륨 핏이 지그재그 1위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솔직히 광고 안 해도 될 정도로 인기가 많거든요. 이 볼륨 핏을 비슷한 핏과 착용감이지만 여름에 사용하기 좋게 출시한 제품이라 그냥 믿고 사셔도 됩니다. 후크 버전, 노후크 버전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소재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얇아요. 벌써 시원해. 얇아서 잘 늘어날 것 같고 훌렐레 할 것 같고 그렇죠. 강제로 베르시한테 받은 무한 테스트 숙제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제가 후크 제품부터 설명드릴게요. 패드가 비칠 정도로 정말 얇고 정말 가벼워요. 진짜 초경량. 그렇다 보니까 걱정될 수 있지만 여기 가슴 아랫부분에 보시면 얇고 탄탄한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딱 바스트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입었을 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수명이 긴 것 같아요. 스판사를 많이 넣어서 신축성이 좋게끔 원단 개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을 꽤 거쳤는데도 말짱합니다. 그리고 패드인데 일단 일체형이야. 이거부터 이미 합격. 패드는 1.5cm로 볼륨감도 잡아주지만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바람이 정말 정말 잘 통합니다. 신세계야. 저 땀나든 뭐하든 또 무덤맨이라 그냥 살았거든요. 그런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땀나도 금방 말라요. 모양도 물방울 모양이라 옷을 멀리 봐도 예뻐 보이게 잘 잡아주다 보니까 정말 추천드립니다. 노후크는 제가 원래 집에서 착용하는 라인인데 착용감이 너무너무 편해요. 이런 스포츠 브라 형식의 제품들은 팔 들면 이 아랫부분이 가슴 중간에 걸치거나 컵 밑으로 바스트가 살짝 걸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은 이너 패널이 한번 잡아줘서 아무리 움직여도 말려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저한테는 큰 장점이었어요. 편안한 속옷 입으면 자꾸 바스트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밖에서 활동하다가 매무새 정리하기도 그렇고 애매했거든요. 아주 큰 장점이지. 그리고 브라 자국도 안 남다 보니까 얇은 티셔츠에도 핏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패드도 마찬가지로 있어서 예뻐 보여. 각자 취향에 맞춰서 둘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사도 실패는 안 해.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자국도 안 남고 오히려 등살을 커버해주다 보니까 얇은 소재나 이렇게 살 찝히는 거 그런 모양 같은 거 신경 쓰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팬티도 살짝 스치듯이 내가 테스트한 게 아까우니까 설명 한번 드리자면 저는 심리스 팬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일단 분무나이 많이 입기도 하고 조이는 느낌도 싫고 근데 이런 제품들이 금방 늘어나다 보니까 엉덩이 감싸는 부분이 자주 늘어집니다. 그때가 교체 시기인데 꽤 빨리 와. 아니면 입자마자는 괜찮은데 반나절 지나면 늘어져 있던지 빨면 다시 조금 짱짱해지고. 근데 이 제품은 사타구니를 조이거나 하는 건 아닌데 소재 자체가 짱짱해서 수명이 길겠구나 싶었습니다. 딱 음부에 닿는 부위에 이중으로 덧대어져 있고 그 외에는 브라 원단이랑 동일해서 바람도 잘 통하고 좋습니다. 이번 여름엔 땀띠 걱정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바로 주부 마인드로 빨래 개는 느낌으로. 실은 매년 땀띠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서 찐텐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은 리뷰 남겼고요. 이벤트 잊지 마. 이벤트가 있습니다. 10% 할인 코드를 드릴 거예요. 더보기란이나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댓글 이벤트도 있습니다. 브라 착용하면서 있는 고민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3명을 선정해서 쿨핏 에어 후크 버전 세트 증정해드릴게요. 이벤트도 브랜드 측에서 제안한 거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이 제품을 기대하는 이유 이런 거 쓰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브라 착용할 때 고민을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야 대단한 사람들 막눈과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 댓글 보고 참고
하셔서 개발하시겠죠? 열심히 찐꼼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진짜 딱 발사도 안 되면서 예쁘게 모아주지 않아요? 편안하고. 올림피스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잡아주고 이 끈이 한 번도 어깨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짱짱해요. 끈도 살짝 두껍기도 하고 편해. 진짜 편해. 추천드립니다. 예쁘잖아요. 윗가슴 없는 사람들 이제 패드 들어가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이즈가 특히 또 있으시면 부담스럽지 않아서 괜찮아요. 진짜로 구도가 살짝 이상하긴 하다. 내가 살다 살다 카메라에 가슴 보여주려고 구도를 막